Bonsoir tout le monde. Le printemps qui viendra bientôt. Bientôt, j'espère. C'est Jong Jae-hyun. Mengeol yeonju 동안 부모님과 친척분들에게 치명적인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조차도 어른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기더군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비교죠. 어떤 청취자분은 저를 페리스 힐튼과 비교하시던데 제가 집안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어따 대고 페리스 힐튼하고 비교를. 너 죽는다. 라비안 호세 메인 DJ 음악요정 정재영입니다. d'automne dans la maison qui frissonne et je pense aux jours lointains. Que reste-t-il de nos amours? Que reste-t-il de ces beaux jours? Une photo, vieille photo de ma jeunesse. Reste-t-il des billets doux, des mois d'avril, des rendez-vous, un souvenir qui me poursuit sans cesse. Bonheur fané, cheveux au vent, baisers volés, rêves mouvants. Que reste-t-il de tout cela? Dites-le-moi. Un petit village, un vieux clocher, un paysage si bien caché, et dans un nuage, le cher visage de mon passé. Les mots tendres qu'on murmure, les caresses les plus pures, les serments au fond des bois. Les fleurs qu'on retrouve dans un livre dont le parfum vous enivre se sont envolées. Pourquoi? Que reste-t-il de nos amours? Que reste-t-il de ces beaux jours? Une photo, vieille photo de ma jeunesse. Que reste-t-il des billets doux, des mois d'avril, des rendez-vous, un souvenir qui me poursuit sans cesse. Bonheur fané, cheveux au vent, baisers volés, rêve mouvant. Que reste-t-il de tout cela? Dites-le-moi. Un petit village, un vieux clocher, un paysage si bien caché, et dans un nuage, le cher visage de mon passé. 안녕하세요. 라비앙 호제 메인 DJ 음악요정 정재영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설 때문에
갓들을 만나느라고 아주 좋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좀 힘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를 도와서 네. 같이 한 시간 동안 그 진행해줄 보조 MC를 소개해드릴게요. 옆에서 오늘은 빵떡 모자를 쓰고 있는데 저 비니가 없어. 부풀기가 왜 이렇게 아니 비니 부풀기도 안 뜨고 왜 그래? 예, 그 자 보조 MC입니다. 유희열 씨. 안녕하세요. 봉수아. 예. 지마 빨르. 유희열. 네, 네.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이게 캐시미어여가지고요. 네, 캐시미어가 보브라이가죠. 다리입니다. 뭔 소리야, 캐시미어가 무슨, 물이 섞였나 보지. 오늘 첫 곡으로 어떤 곡이었죠? 곡으로는, 네. 파트릭 브루엘과, 같이 불렀는데. 네. 로랑 물즈. 로랑 물즈, 예. 네. 그 사람이랑 같이 한, Qu'est-ce qu'il de nos amours?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겐 도대체 무엇이 남았을까? 퀘스트 딜, 드노자무. 아, 우리의 사랑이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뭐 이런 뜻이에요. 아, 좋은 가사였네요. 그럼요. 네. 네. 로랑 부지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죠? 메디제 정재훈 씨 같은 경우에. 누구야? 아, 얼굴은 아는데. 네. 네.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죠. 모든 음악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메인 DJ라도. 눈빛이 잘난 척이 아주 잘난 척이.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보조 MC가. 로랑불즈요? 예. 로랑불즈 하면 지금 뭐,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됐거든? 예. 그런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정말 로랑색을 좋아하고요. 네. 불면 확 하고 날아가는. 그래서 불지 마! 이렇게 하는. 예. 너랑 불지!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유명한 로랑 불지죠. 근데 오늘 메인 DJ 정재웅님께서 네. 오늘 이 스튜디오를 좋게 좀 묘한 분위기로 만들어 오셨어요. 옆에 친구를 한 분 예. 모시고 왔습니다. 네. 네. 저번 주서부터 저랑 같이 지내게 된 그 안내견이에요. 아. 안내견이 될 아이죠. 이제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네. 아니야, 너 움직이지 마. 자, 자, 앉아. 앉아. 그. 진짜 앉아있다. 귀여워. 그, 축복이라고요. 안내견이 될 아이고, 그 다음에 저 한, 이 아이는 지금 한 6개월 됐고요. 이제 한 6개월 좀 넘게, 얘를 이제 제가. 사회훈련. 사회훈련을 도와주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네네. 그, 좀,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네네. 안내견 훈련을 하는데. 네네. 아기니까 이제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되게, 힘든 부분은 산책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아, 이제 지금 네. 그 사회를 시킨 주인이. 예, 예. 그래서 산책 많이 시켜주고. 네네네. 그런, 이제 하면서 훈련들, 아주 간단한 명령어들. 그 다음에 뭐, 왜 아까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네. 쳐다보지 마! 이랬잖아요. 앉아! 계속 이러시고 네, 먹이 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네, 네. 왜냐면 지금, 이 친구가 약간 흥분을 잘해요. 그래서 흥분,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눈이 마주쳐서 자기 예뻐한다고 생각하면 애기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올 때도 긁지 말고 좀 앉아라. 안 시켰는데 이잖아. 골든 리즈본데 너무 귀여워요. 앉아. 네. 옳지. 아유, 착하다. 예뻐. 그래 그래. 아유 예뻐. 예. 야, 그래도 정재영 씨 말을 듣는 생명체가 있군요. 저는 그래도 신기한데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훈련을 이제 그 후견인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테스트도 받고 어렵다면서요?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와. 저는 정말 자자신 있고, 그 동기가, 아주 확실하고, 그 다음에 저는 모든 강아지들이 하루에 3번 이상은 산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지금 지켜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다니는 지 오래돼가지고. 네. 불편한 점은 사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일주일 동안 제가 너무너무 후회도 했었고 그랬던 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처음으로 네. 제가 누군가와 같이 살고 나 말고 생각해본 사람 그러니까 사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 10시에 제가 맨날 그렇게 늦게 일어나던 애가 정말 물러나게 살았었죠. 네, 네. 지금도 얘 재워놓고 잠깐 나갔다 오게 돼요. 근데 산책 시켜줘. 근데 자, 야, 앉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네. 아, 나 말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동물일망정, 그렇게,
해본 적 처음이고 지금은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좀 편해졌어요. 근데 얘를 위해서 더 훨씬 많은 에너지를 좀 쏟아줘야 되거든요. 그 행동이라든가 아주 작은 것들. 그래서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저녁 때 좀 긴 산책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피곤하게 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얘가 아직 어린애여서 좀 삐지더라고요 저녁 때. 근데 걱정이 미리 되는 게 네. 6개월 후면 이제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그렇죠. 곳에 이제 가야 되니까 훈련을 해야죠. 훈련소를 받고 예,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거기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60%가 안 되고 40% 정도가 된대요. 어렵구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모든 훈련 제가 들은 바로 에 의하면 훈련사 분들이 그 키우는 훈련견들이 다 되는 경우가 아니면 또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이별할 거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되게 정이 많이 들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까지 생각 안 하려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일단 가장 큰 동기는 뭐예요, 정말? 봉사죠. 그러니까 아, 이것도 사회적인 어떤 봉사의 한 차원이니까 가장 큰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네.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봉사를 조금 내 직접 할 수 있는 예, 뭔가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시각장애인의 금전인 것보다도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 또 이걸 누군가 나의 일당을 돈을 내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뭔가 정말로 그 몸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말 정도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아이가 훌륭한 안내견이 된다면 정말 기분이 되게 좋아요. 쉬운 일 아닌데 굉장히 네. 잘하셨고 이제 남은 네.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봉사를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네. 힘들 거예요. 이미 힘들더라고요. 얘가 가끔 날 무시해. 아니, 뭐, 그 걔만 그런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기, 그, 축복이가 조끼를 딱 입고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회화 훈련, 퍼피, 워킹, 이렇게 써 있는데, 아유, 귀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얘 입장에서는 또, 정말 필요한 곳에 가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에겐 필요하고 그럼요. 같은 시간 많이 있으니까 마음 아파할 일만은 또 아니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안내견에 대한 어떤 약간 그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찍 죽는다. 그렇지 않대요. 평균 수명이 더 길고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이 아이에게 이 쏟아붓는 정성들이 제가 기르고 있지만 매번 와서 선생님들이 매달 한 번씩 와서 얘 훈련 상황 체크하고 거기다가 또 시각장애인들과 이제 정말 이 축복이가 안내견이 된다면 주인과 한시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가장 큰 사랑받는 네, 걸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렇대요. 네. 그래서 그게 같이 있는 그 그렇다. 왜냐면 이 종이 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 좋대요. 지금 지쳐 있는데요? 이제 지칠 때가 좀 축복아! 일어나! 일어! 그래! 아이 잘했어! 그래! 야 너도 외모 보는구나! 이 녀석! 고통스럽지? 네. 알겠습니다. 역시 아무리 개여도 볼 건 봅니다. 근데 코는 빼네요. 맨 디제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눌게요. 오늘, 오늘 축복이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요? 네. 자, 클레몽틴의 곡 너무 듣고 싶다고 신청곡이 들어왔었습니다. So nice. 자, 들어보죠. 네. 클레몽틴의 So nice 였습니다. 뭐, 이거 좀 적어줘. 그냥, 뭐, 이렇게 뭐, 오빠, 다음 곡은 So nice 요 그러면, 아유, 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메인 DJ는 그 정도는 그냥. 그냥 알아서 여기는 라디오 전국 아시잖아요. 원고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진행 원고 같은 거. 진짜 제가 왜 많은 분들이 네. 다른 데선 그나마 말을 하면서 네. 어떻게 여기만 오면 이렇게 말을 못 예. 일부러 컨셉이냐. 일부러.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제가 그 와보면요. 문자 소개 A4지 하나. 그다음에 사연을 뽑아주면 요즘 뽑아주더라. 고마워요. 자, 네. 사연. 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요. 여긴 왜 여기 또 정재용 씨를 왜 첫 번째 이 게스트 이거 메인 DJ로 저희가 선정을 했냐면요. 저희들도 사회화 시키는 겁니다. 정재용 씨를 지금 6개월 딱 코스로 저희가 지금 보고
지금 다 저희가 정재욱 씨만 모르죠. 6개월 뒤면 저희가 또 이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노리는 곳이 많아요. 불교 방송, 교통 방송에서 정재욱 씨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사회 훈련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 볼게요. 네. 유승진 씨가 아니 음악 요정님 엄변이 축복이 얘기할 때 메인 DJ 한 이후로 최고네요. 엄변 최고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이명우 씨도. 벌써 이런 감동적인 사연도 옵니다. 네. 재영님께서 축복이 키우시는 거 그걸 함으로 해서 인식도 많이 바뀌고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동화되는 분까지 나타났어요. 아, 그렇죠. 저의 연령과 네. 저의 뭐라 그러지? 얼굴? 네. 미모? 아 미모래. 이거 뭐라 그러죠? 뭐요? 생긴 것만. 아, 뭐 이렇게 저의 아름다움은 네. 예, 목소리로 다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 유목민들에게. 아, 저 유랑단이 아이유목민. 네. 자, 제가 네. 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잠시 좀 질문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하게 오늘 입수를 했어요. 뭐 방송사에서 어떤 자료가 하나.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뭐 방송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런칭을 하면서 기획안을 냈는데요. 여기에 MC로 정재용 씨를 발탁을 하겠다라고 기획안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이게 한계인 줄 알아? 자, 여기에 정재용 씨를 이제 MC 후보군으로 놓으면서 정재용 씨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프로필 같은 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정재용. 아, 뭐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정재용의 피사항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먼저 이름 정재용, 생년월일에 1972년 1월 10일이라고 써있고요. 72년. 네, 72년생으로 되어있고요. 여기서는 안 웃었어요? 착하네. 네. 네. 특이사항. 언변의 달인. 언변의 달인이라고? 아니, 이 방송사가 문을 닫으려고 하나요? 언변의 달인의 순발력과 재치 있는 입담. 인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탁월한 유머와 재치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캐터다 라고 방송사에서 모 방송사에서 평가를 해놨습니다. 결국 마지막 말이죠. 마음을 나눌. 저는 언변의 달인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인 DJ님. 나 꽤 잘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희 대표님이 오늘 같이 여기 왔는데 저한테 혜라 어? 사람들이 재영이가 말을 잘하는 줄 아나 봐. 라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메인 DJ님, 언변의 달인과 함께 떠나는 3분 전에 한번 떠나볼까요? 잠깐, 내가 떠났고요. 잠깐만. 알았어요. 네, 본인이 한번 떠나주세요. 정신, 예. 저도 소개 좀 할게요. 네? 이거 껴봐. 아니, 있나? 아, 채터들. 예. 채터들 씨. 아, 채터들 씨. 라디오 사상 최초로 개화 진행하는군요. 예. 괜찮은 것 같죠? 얌전하고. 짖지도 않고. 지금 또 자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제가 하나 또 검해볼게요. 네. 윤주영 씨가, 정재영님, KBS 한국어 능력시험 저랑 같이 한번 보실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주영 씨 꼭 좀 데려가 주셨으면. 그리고 9907님이, 정재영 오빠 피아노 연주곡 인상주의 영향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인상주의 영향 많이 받으셨나봐요. 예, 이번 앨범이 예. 인상주의 하면 좀 설명 좀 모르니까. 인상주의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뷔시. 예, 뭐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라벨 하벨은 조금 더 뒤죠. 예. 아, 또 하벨이라고 하나요? 아 예. 어떠대 그게 라벨과 라벨. 그리고 뭐 사티. 에릭 사티도 뭐, 등등등. 있고 그렇게 뭐 프랑스 회화에서 출발해서 사실 근데 그 문화의 예, 그 하나의 새로운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기법이 예, 많이 그 연구가 됐듯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뭔가 음악 쪽에서 훨씬 더 그 표현주의들이 더 발전을 했었죠. 인주 기법 중에서 음악 기법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기법에 특이한 거? 기법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훌턴 스케일. 훌턴 스케일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는 보통 19세기까지 19세기 말까지는 반음문계 온음문계들이 있었잖아요. 아, 미파와 시도. 그렇죠. 네. 그
그래, 네가 잘해봐라 거기서. 네. 아 빨리 해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유익하고요. 이게 있었다면 네, 네. 어 그디 만들어서 특히 드뷔시가 많이 그 만들어서 쓴 그 스케일은 어. 돌에 반음이 없죠. 미에서 다시 또 온음이 되는 미 F 샵. 파샵, 파샵, 그 다음에 G샵, 어, 소샵, 라샵, 도. 그래서 아, 다 하는 온음으로 온음으로 만든 어, 그 스케일을 만들어서 사실은 뭐 그것만 만든 게 아니라 거기서 만, 어, 거기서 파생된 화성악도 새로 만들어졌고 예, 그런 어떤 그 스케일에 대한 기법들도 많이 생겨났었죠. 아, 그걸 훌톤 스케일이라고 하나요? 예, 훌톤 스케일, 온음 음계라고 그러나요? 아, 한, 예. 그 입으로 한번 좀 음계를 좀 해주시죠. 도레미파 슬드도. 오, 빨리 봐. 죽는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훌톤 스케일이라고. 아, 나도. 저. 조련받는 느낌이네요, 아, 예. 지금. 어, 잘하시는데, 역시 맨디제이는. 네. 뭔가 달라져 다른 것 같아요. 네. 도레미, 파, 이렇게 나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 한번 해봐요. 도레미, 파, 솔. 아, 무슨 눈썹으로 만들어요? 오늘 문제를. 사무여행 안 떠나나요? 아, 떠날까요? 네. 아, 오늘은 네. 제가 오기 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저, 짧은 마이크로 뭐라 그러죠? 마이크로 블로그? 네, 마이크로 블로그에 네.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오늘 음악 여행 어디 갈까요? 그래, 아니, 저 여행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잘 모르겠고. 설문이라고 표현했었지만 3637님께서는 정재영 씨가 마이크로 블로그에서 소재를 구걸하고 있던데요. 아니 그걸 구걸하십니까? 누구야? 3637님.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번호 외워둘게. 네. 예. 그래서요. 근데 어, 프랑스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 학생이 한 명 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맞아, 그런 맞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정보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어, 뭐 지금 그 프랑스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아마 어학은. 네. 가서 다시 하셔야 될 정도로 아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 실생활에서 그 언어들을 부딪혀서 그렇지. 들으면 네. 그게 그냥 지금 왜 제가 해도 막 웃잖아요. 네. 그냥 웃음만 나와요. 아... 뭔 말인지 이게 지금 시작을 한 거야? 이게 물어본 거. 그러니까 불어는 이 끝이 올라가는 질 않아요, 잘. 아... 그러니까 음음문에서 안 올리는구나. 네, 많이 이렇게 응? 하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깨스크세? 이렇게 안 하는구나. 깨스크세.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약간 밑이 오히려 떨어져요. 깨스크세. 아. 깨스크세. 약간 그러니까 일단 좀 쉽진 않아요. 언어는 가서 다시 한번 해야 오히려, 예, 지금 문법을 혹시 정리하면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유학생들이, 어, 쓰기, 저와 달리, 쓰기와 읽기에 대한 문제는 별로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사를 하거나 박사를 하러 가서. 근데 많이들 힘들어하는 게 오히려 그 문화적인 것들에 특히 아. 문화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프랑스 특히 그렇죠. 예, 건축이나 미술 음악, 뭐. 예, 미술 음악 이런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문화 전반에 관한 지식이 너무 달라요. 아.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인문학서부터 해서 그 예술 전반에 관한 것들이 왜 우리 서양 음악사 배우고 서양 미술사 배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현대로 넘어와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떤 철학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작곡가 수업에 들어가서 현대음악 작곡에서도 이제 현대음악 뭐 다 아시겠지만 더 이론이 더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전제로 던져서 얘기할 것이 그 끌어갈 때 있어서 어, 힘들어하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그런 거기는 워낙 토론을 많이 하니까. 그다음에 철학 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어, 이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오히려 더 많은 책들. 아, 그다음에 영화들 그, 음악들. 예, 영화 음악들을 가지고 더 폭넓은. 그러니까 어, 전반적인 지식이 좀 전체적으로 좀 달라서. 그렇지. 예, 미국에서 요구하는 느낌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어, 저는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건데 시간이 없잖아요. 또 어학도 예, 해야 되고 예, 그것도 예. 해야 되려면. 그러니까 가서 그다음에 짧게 잡으면 안 돼. 보통 짧게 안 돼요. 2년, 3년 이런 코스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학제는 보통 그렇게 주는데 여기는 가면 이제 한 5년. 아, 죄송한데. 그러니까 박사까지 가면 한 10년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잡고 긴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말씀 너무 왜 이렇게 잘 정말 잘하는데요? 야, 이게 논리 정의하니까 나 3분 안에 딱 끝냈다. 여기서 곡 소개도 그럼 쫙 연결해가지고 한번 좀 메인 DJ님답게 3분 끝냈습니다. M83입니다. 오, Safe. 이야.
음악요정 정재영의 불어 한마디. 막 손으로 음악 업하라고? 음악 올리라고? 저 무슨 지휘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야, 이제 지금 해야 되나? 지금 해야. 아. 음악 업 다운, 네 다운, 네. 다운. 노담의 칸타빌레 같아요. 네, 네. 네. 거기 나오는 정재영 씨랑 똑같은 분 한번 나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자, 정재영과 함께 오늘 어떤 불어를 배우나요? 오늘은 우리 택시를 타볼까요? 이야, 좋죠. 택시 꼭 타야 되니까요. 택시 타야죠. 불어는 프랑스에 택시 많죠? 자, 그럼 우리가 쓴 말이 벌써 있어요. 아, 뭐예요? 이렇게 택시가 딱 왔어요. 쫙 타요. 그러면 어디로 가주세요? 아, 중요하죠. 네. 그냥 그 길 이름만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휘 라파이에트. 만약 그런 길 가자고 그래요. 그럼 라파엘 스트리트. 예. 네. 그러면 뭐 우리 숫자 나중에 다음 주에 해요. 숫자. 어, 미리 예고입니까? 어, 예. 어, 알겠어. 진도가 착착착 짜임새가 있습니다. 16번지 휘 라파이에트를 가주세요. 오. 그러면 르세즈 휘 라파이에트 실버블레. 르세즈 뭐라고? 르세즈. 르세즈. 예, 르세즈 휘 라파이에트 실버블레. 르세즈 휘 라파이에트 실버블레. 그럼 못 간다. 다 못 가는군요. 하여간 예, 그래요. 그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실버블레 하면 실버블레. 돼요. 예. 실버블레가 플리스라는 뜻인가요? 예, 플리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긴급해요. 어, 여기 우회전. 우회전 좀 해주세요. 아, 도와 실버블레. 아, 누워. 아, 누워? 아, 누워. 만약에 그 끝쯤에 갔는데 택시기사님이 잘 모르신다. 어, 몰라. 그러면, 아, 이거, 여기서 온 우리 집은 오른쪽입니다. 어. 오른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누워, 실버블레. 아, 누워, 실버블레. 아, 누워. 아, 누워, 실버블레. 아, 누워. 아, 누워. 그거를, DR 발음은 누워. 아, 누워. 누워가 아니라, 누워는 손가락이고요. 아, 누워. 아, 누워. 아, 누워. 아, 누워. 네, 아드와 실버블레. 왼쪽으로 가주세요. 아고쉬. 아고쉬. 실버블레. 직진. 직진. 두두와 실버블레. 두두와 실버블레. 네. 아, 그렇군요. 얼마예요? 세콩비앙. 세콩비앙. 거기 나와 있는데 뭐 그 보면 되지. 세콩비앙. 그래도 얼마예요? 보통 뭐 상점에서도 이거 얼마입니까? 세콩비앙. 세콩비앙. 어, 이거 많이 쓰는 거죠. 네, 세콩비앙. 바가지 같은데요? 세토쉐야. 세토쉐. 세토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맥시. 맥시. 아, 오늘 딱딱 좋은데요? 좋죠? 짐이 있어요. 예. 네. 어. 저 짐이 있어요. 지금 뭐, 만들어서, 아, 예. 어, est-ce que vous pouvez, ou, 아, merde. 어, 따로. est-ce que vous. 그게 한 단어입니까, 지금? est-ce que vous pouvez ouvrir. 아. le coffre, s'il vous plaît. 아, 알겠습니다. 2차 왠지 자동차 쿠션이 굉장히 좋은 게 6기통인가요? 너 중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택시를 탔을 때 언어까지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병주 씨랑 약속한 게 있어요. 네, 뭐였죠? 프랑스어로 생일 축하 한마디만 해주세요. 생일 축하해요, 혜연 씨. Bon anniversaire, 세연. 아, 세연이에요? 혜연 씨. 혜연 씨. 네. 혜연 씨, Bon anniversaire.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이요. 아, 리차드 샌더슨의 라붐 주제곡이죠.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잘했잖아요. 어, 다음 주에 봬요. 본니. 본니.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 cared.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are my reality. A different kind of real reality.
exist. Show me.